끝나게 많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아, 제가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며칠 동안 생각을 했는데 헬렌 켈러가 53세 됐을 때 이 3 days to see 해서 사흘만 딱 볼 수 있다면 이런 수필을 썼는데 그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뽑혔어요. 그 중에 이런 말들이 나왔더라고요. 그 사람들은 나이가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별로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한다 이런 말이에요.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. 가지고는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겁니다.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금년에도 산행을 하면서 이 오감을 그냥 만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듯이 내년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. 제가 아까 한 분 한 분 감사한 분들을 쭉 열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군데 군데 표현이 다 되었습니다. 그래서 개별적인 인사는 생략 드리고 우리 그 산행이 청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산 그리고 기획산행으로 이제 지리산, 뭐 설악산, 고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도산행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1년 지나면서 한 번이라도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